자, 그래서 청룡이 오늘은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 소개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데, 그 사람은 네. 어때? 네. 시작하겠습니다. 개 짖는 소리부터 들리네요. 오. 와우와우. 아. 바우와우. 한국 사람들은 개가 짖는 소리가 멍멍이로 들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바우와우로 바우와우.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This is 누구? 얘는 누구야? 네. 럭키. 뭐예요, 그거? 저랑 관련 없는 거죠? This is lucky. 그러면 럭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럭키는 누구?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그렇지. 뭐? 구. MI 아, 내가 누구게야? 아, 잠시만요. 후 am I? 내가 누구게지? 이게 어떻게? 아, 후 MI 나중에 나오고 이건 아닌데. 후 뭐지? Who is this? 그렇지. 뭐라고요? Who is this? Who is this는 무슨 뜻이겠어요? Who is this요? 너는 누구니? 아, 너는 누구냐? 이게 영어로 뭔데 이거? 너는 you 아닙니까? 이 초등학교 네. 6학년. 넌 누구니? 하고 이것은 싶어. 누구니? 어? 너는 네. 누구니? 해봐 그러면. 너는 누구니요? Who is you? 와, 희한한 거 나오네. 와. 아, who are you? 아. 넌 누구니? Who are you? 오케이. 자, 여기에 얘는 럭키다. 네. 이게 문장 맞아요, 아니에요? This is lucky는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문장이죠. 그럼 문장이면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문장을 만든 겁니다. 네. 문장을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다 라, 그러죠. 네. 누가다, 문장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가 있는데? 비동사 하다시 양념치. 그 중에서, This is lucky의 뜻은 이쪽은 lucky입니다. 얘는 lucky야. 라는 표현이고, 문장 맞으니까 이세 가지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is or are가 있으며, 그치? 뜻은, 네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다 있다 이다 아니면 있다죠. This is lucky에서의 비동사 is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this는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가까이 때, 있는 이곳 아 물건이나 가까이 또는 있는 사람을 관계 가리킬 때 쓰는 거라 네 했고,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성별을 알기 전까지는 네. 만약에 뭐 남자인 게 확실하면, He's 여자인 게 확실하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실 it 모른다면 이시죠. 어쨌든 he도 같이 쓰는 비동사가 he is, she she is, is it it is is니까 this도 마찬가지 this is. is 하지만 너는 누구니 할때 사용해야 될건 you고요. you랑 no 같이 쓰는 or 비동사는, 그래서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오케이, 이쪽은 누구니? Who is Who this? is this?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럭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Who is this라고 물어본 거고, 만약에 멀리 있었다면, Who is that? 그렇죠. 저쪽은 누구니? 저 사람은 누구니? 쟤는 누구야? 라는 뜻으로 뭐를 쓸수 있다? Who 네. is That. that? 이렇게 물었을 때는 That is lucky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This하고 That은 그냥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느낌이다. 어떤 뭐 3m 떨어져 있으면 That이고 3m 이하면 This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케이. 함.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lucky. Oh, This is lucky. 자, 근데 lucky 이제부터는 lucky라고 했으니까 수컷 강아지인 것 같아? 암컷 강아지인 것 암컷? 같아? 아, 그래요? 다음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Ah, he is my dog. Where's my dog? He is my dog. Okay,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는 lucky. Lucky 대신 왔고.
럭키는 안만기로 봤자 히가 될 수도 있고 쉬가 될 수도 있고 잇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럭키를 안만기로 봤자 뭐 했어요? 히 히를 했죠. 그 말은 남자란 뜻이다. 수컷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수컷이었구나. 암컷인 줄 헤이 알았는데 마이 아니었구나. 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마이 도그요? 누구? 누구 무엇 중 하나인데? 이거죠. 아, 무엇이구나?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What? What is he? 그래. 누가다. 그는 나에게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러니까 he is를 is h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고 그는 누구니? 아 그는 무엇이니?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he is my dog. Lucky is my dog. 됐습니까? 네,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저 내일 못 옵니다. 네 수학여행 가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He is very big. he's very big. He is very big.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는 lucky. Lucky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Lucky is very big. Very big의 뜻은? Very big은 매우 큰. 그러면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하나씩 따지면 시가 각각 다르지만 이거는 하나의 네. 덩어리로 치면 이거 어떤 시죠? 네. 제 어떤 어찌시고. 사람? 매우 큰 사람, 매우 큰 개, 네. 매우 큰 산, 매우 큰 가방. 네.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어떤이 뭐로 바뀐다? 어떻다? 그래서 누가 그가 다 is very big이다. Very big.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Very big은 넌 어떻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How? How is he? 그래. 눈물 만드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걔는 어떻니? How is he? How is he? He's very big. 됐습니까? 네.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He's very big.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볼까요? Very하고 big은 어떤 시 덩어리지만, very의 뜻은 매우 매우 큰, big은 큰 크니까. 이거는 확실히 무슨 시인 게 티가 나죠? 어떤 시? 어떤 시죠? 걔는 어찌시고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둘이 합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네. 어떤 매우 큰. 큰. 됐습니까? How is he? How is lucky? Lucky is very bi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 아. 됐습니까? 누군가 내는 소리죠. 자, 네.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This is Tanya. This is Tanya. This is Tanya.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그렇죠. 이쪽은 누구니? Who is thi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is is Tanya. 오케이. 그래서 왜못 따라와? 묻고 답하기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Tanya. This is Tanya. Tanya. 이제 안방 길어봤자 할 거고요. 다음 문장부터. 타냐는 네.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She is my sister. She's my sister. She is my sister. My sis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y sister는요.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What is she? 야, 그 여자애 뭔데? 내 여자애 여자야 여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What is she? 했더니 She is my sister. She's my sister. She is my sister. Sister 무슨 시죠? 이거는 이름 씨입니다. 이름 씨죠. 타냐 무슨 네. 시죠? 타니아는요. 이름 씨요. 그렇죠. 내가 뭐가 이름 씨라고 얘기해 준적 있어. 네. 이름 씨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나 무서워? 후. 아, 와. 저걸로 영어로 말해야 되는구나. 됐습니까? 네. 누구 무엇?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타냐 할때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o is this 했고요.
네. My sister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is she 한 거죠. 네. 계속해서 이 문장 계속해서 자,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딱한 문장 지금부터 서른 한 문장 하는데요. 딱한 문장 빼고 다 비동사야. 딱한 문장만 누가 다 만드는 다른 방법이 네. 사용됐어. 오케이. 그래서 She is noisy. She is noisy. She is noisy. Noisy의 뜻은? 노이즈의 뜻은 시끄러운. 그건 무슨 시니까? 이거는 어떤 시요? 그래서 비동사 써서 누가 그녀가 시끄럽다 어떠나 어떻다 만들었고 이래야 듣고 싶어. 시끄럽다. 시끄러운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그러니까 How is she? How is Tanya? Tanya is 아, noisy. 타냐가 How is 대신. she? 하면 된다고. 네. 네, 타냐 어떻니? How is 타냐? How is she? 했더니 she is noisy.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새로운 사람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다음 사람은 아빠인가 아니고 엄마인가 비굿. 아니고. Be good. Be good. 오케이, 좋구나. 또는 착하게 굴어야지.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싸우지 말고 잘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Be good. 뭐지? 누가 하는 말이지? 그래서 This is my dad. 아빠가 출근하면서 Be good 이러면서 가시죠. This is my da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My dad는 What is this? 오케이. 친구가 이제 어른 남자랑 같이 가면 뭔데? 이럽니까? With this, 뭐? with this. 누구시니? 이러지 않냐? 맞다, 오케이. 누구였지, 그래서 누가. 이분은 누구니? With this. 했더니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그렇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오케이. 같아. He is tall. He is tall. He is tall.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는 dad. 그냥 데드입니까? 아, 어떤 my 데드? dad. 원래 문장대로 하면 뭐였어? My dad is tall. 오케이. 우리 아버지 키 크시다 이러고 있죠. 네. 톨의 뜻은? 톨의 뜻은 키 큰. 그럼 무슨 시야? 이거는 어떤 시요? 어떤 시죠? 아, my dad is tall. 와, 오케이. 그 다음 다음에 문장. 계속해서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이 대답 듣고 저런데. 싶어. My mom이요? With this. Who is thi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My mom. 안만 길어봤자 My mom은 한방 길어봤자. She. 그렇죠. 그래 다음 문장이 She is chubby. She chubby. She is chubby. 아, 나 엄마 chubby 못 적었는데. 뒤졌다. Chubby의 뜻은 chubby의 뜻은 통통한. 어떤 시죠? 이제 나 듣고 싶어. 어떤 들려요? 어머, 말해. 와 시냐 푸냐 그것이 문제. 첩이의 뜻이 뭔데? 첩이의 뜻은 통통한. 그건 무슨 아 신데? 아하 맞췄네. 아 깨달았다. How is she? 쉬는 뭐 대신 왔어? She는 잠시만요. 맘 아, my mom. 아, your mom. 너의 어머니는 어떠시니? How is your mom? 했더니 My mom is chubby. 그니까 아휴, 계속해서 다음 또 등장인물 나와야 되겠죠? 힘들다. 아니네? 맞네? Wow.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grandfather. My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다음 문장이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그래 버렸다.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왜 해야 돼? 어퍼스트로피 S는 누구의 소유의 의미죠. 소유의 의미. 소유격. 그러니까 오, 똑똑한데. 다음 뭐냐?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묻고 답하기.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grandmother. Who is this? This is my grandmother. My grandmother. 한번 길어봤죠? My grandmother she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는 뭐 대신 왔어? She는 my grandmother.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어? 원래대로 하면. 네. 원래대로 하면 뭐였어? My grandmother is my mother. 맞나? Oh, my grandmother is my mother. 어? 오우, 이해하겠다. 다시 한 뭔가 이상해졌는데 이거. My grandmother is my mother. 이거 뭔가 잘못됐어. 나의 할머니는 나의 엄마이다. 할머니는 나의 엄마야. 나니? 사람이 나니? 시인은 뭐 대신 왔으니까? My grandmother 대신 왔으니까 이 문장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뻔했어? My mother 어?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할 뻔했어.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할 뻔했어. 뭐 할 뻔했다고.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할 뻔했어. 네. 길 가다가 안만 길어봤자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네. 그러니까. They are kind. They are kind. They are kind. Kind의 뜻은 Kind의 뜻은 친절한 사람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친절하다를 만들어준다고 누가 다 앞에 비동 썼고요. 네. They는 뭐 대신했지? They는 he. 아, They가 he 대신 올 수가 있구나. 잠시만요, 뭐였죠? 앞 단어가 뭐였지? Day가 he 대신 올 수 있으면 Day는 차라리 he 쓰겠다. 이게 안만 길어봤잔데 더 짧게 하는 게 목표인데 뭐지? 지금 갑자기 누가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They are kind. 그들이 친절하대. 여기 They는 누구야? Who is kind? 누가 친절한데? 앞 문장을 잊어버렸다. 이럴 수가. 아. 아, my grandmother. 아, my grandmother가 데이가 될 수 있어. 아, 무슨 재주로? 아, 분신술 쓰시냐? 어? My grandmother께서 분신술 쓰시냐? 데이가 되게? 아니요, my grandfather요. 아, my grandfather가 데이가 될 수 있어. 예? My grandfather가 데이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와, my grandfather께서 분신술 쓰시나 봐요? 아, 어? 아, my grandfather and my 아씨 함정이 함정이었다. 데이면 최소한 몇 이상이라야 돼? 두 명 이상.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와.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이래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요.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are they? How are they? 맞구나. 두 사람들 어떠시니? How are they? How are they? They are kind.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없어졌어. 됐어? 묻고 답하기. How are they? 안만 길어봤자 없어졌다니까. How are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그랬더니 대답이?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다 잘했는데 한 것도 틀렸죠. 아,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your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your grandmother?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떠셔?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your grandmother? 그랬더니 대답은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이 세상에 안방길을 봤자 없어졌어. 어떻게 할 뻔했어. How are you were my 잠시만요.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your grandmother? 했더니 대답이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걔이 세상에 안방길을 봤자 없어졌어. 묻고 답하기. 왜?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My grandpa. 아이고, 묻고 답하긴데. 잠만요. 어떠신지부터 물어봐야지. 나의 할아버지와 저희는 너의 할머니께서는 어떠셔?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할머니는 친절하셔. 잠시만. 아, 하우가 어때? 있었구나. 어떤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초간단 버전, How are they? They are kind. 그 사람도 어때? 그 사람도 친절해. 안방 길어봤자 없어졌어?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your grandmother?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your grandmother? 했더니 대답이?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어. 큰일 날 그러다가 뻔했네. 이제 안방 길어봤자 만나면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해야 되겠죠. How 네. are your grandfather and your grandmother?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는데, how are they? They are kind. 얼마나 고마워. I'm I'm home. home. 나 헤이. 홈도 못 적었네. I'm home. 헤이. 못 적은 것도 많다. I'm은 뭐해? 줄임말? I'm은 I am. 헤이. 자, 홈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네. 홈은 집이란 집인데요. 뜻도 있지만, 또 있어요? 집으로. 집에.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얘가 이상한 거야. 얘가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 자, 홈이 집이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야? 집이라는 뜻일 때는 이름시요. 이름 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름시. 이거 무엇 중에 하나인데? 무엇?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런데 집으로 또는 집에 라는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아니에요? How? How의 뜻이 뭔데? How의 뜻은 뭐뭐 응? How의 뜻은 어떤 어떻게인데? 어떤 그랬더니 집으로 이릅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집으로 이릅니까? 집에 집으로 라는 뜻일 때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아니요? 어딥니까? 아니요? 아, 어디 맞구나. 누가 아니야 지금. 아, 웨어리구나.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뭐 와, 어쨌다고요 선생님. 네. 자, I'm school. 그럼 I'm home이 난 집에 왔다면 I'm school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나는 나는 학교에 학교에 왔다라는 왔다. 얘기 하고 싶었나? 네. 헤이, 틀렸네. 뭐지? 아, 나는 I'm in 학교에 있다. school. I'm in school. 이게 이상한 점이란 말이야, 얘가. school은 무슨 뜻밖에 없어? 스쿨은 학교. 란 뜻밖에 없단 말이야. 네. 무엇이란 뜻으로밖에 안 쓰인단 말이야. 어디 하고 싶으면 앞제비씨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홈은 근데 이런 거 써주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는 어디에란 뜻으로도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가다는 Go home. 학교 가다는 Go school. Go to school. 해야 된다고. 네. 얘는 왜 집에 가다 to 안 쓰면 왜안 되는데요? 여기에 go home 할때 home은 이 뜻이 아니고 이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그게 home의 특이한 점이다. 자, 그리고 여기 비동사 있는데 비동사 뜻몇 가지가 있죠? 비동사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하고 뭐가 있죠? 이따 있다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죠? 지금은 이따가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어디에 집에 내가 있다. 집에 내가 있다를 우리말스럽게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있다 어디에 집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왔으니까 집에 있겠지. 네. 내가 집에 왔다라는 표현을 I'm home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나? Where? 아 이거겠지. 이거 Where 봐. Are you? 이거 무슨 뜻이야? 아 어디에 너는 있니?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난 집에 있다. I'm home.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I'm hom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러니까 Are you? 라고 묻고 있죠. 네. I'm home. 됐습니까? 자, 이 말 한 사람이 이제 누군지 얘기할 건데 알고 네. 있죠? 누군지? 네, 소개합니다. 네. This is Brian. This is Brian. Bria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Who is this? 얘 누구야? This is Brian. Brian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He. 그래서 다음 문장. He is my brother. He's my brother. 네,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소개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남잔지 여잔지에 따라서 he나 she를 쓰면 처음 소개할 때는 반드시 this is나 that is 써야지. 처음 소개하는데 he is my dad, she is my teacher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처음 소개할 때는 성별을 나타내지 않는 말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소개하고 나서는 이제 남잔지 여잔지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he나 she를 쓸 수가 있어요. 네. He is strong. He is strong.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요? Strong 뜻이 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뜻이 strong 뜻이 뭐니까 무슨 시고 그러니까 여섯 가지 What 질문 What is he? 아 그렇죠.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Strong 뜻이 뭐예요? Strong 뜻은 힘센. 힘센. 그렇죠. 이름 씨죠?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신데요? 어떤 신데요? 근데 무슨 What is he 야 이놈아? 아 How is he? 네 그래서 그는 어떻니? How is he? 걔는 힘이 세. He is strong. 네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는요. 브라이언이요. 브라이언과 나의 이 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요? My family. Brother. 아, brother. My brother Brian is strong. 나의 형 Brian 힘이 세. He는 뭐 대신 왔다? He는요. Brian. My brother Brian 아. is strong. 나의 아. 형 Brian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나의 형 Brian 힘이 세. My brother Brian is strong. He는 뭐 대신 왔어? My brother Brian is strong. How is your brother Brian? 너의 형 브라이언 어때? How is your brother Brian? My brother Brian is strong. 알겠습니까? 네. 한번 길어봤다한테 고맙다 하세요.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아. 길가다 보면 있어. 그럼? 미야오. 미야오. 오케이. 자, 이거는 누군가의 아까 전에 개 짖는 소리는? 럭키. 개 짖는 소리 어떻게 한다고 영어로? 오 와우. 바와우. 고양이 우는 소리는 미야오. 미야오. 소개합니다. This is Molly. This is Molly.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오케이. Molly. 보니까 암컷 같아, 수컷 같아. Molly. 암컷.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She is my brother Brian's cat. 아.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She는 뭐 대신 왔어? She는요. 잠시만 제 이름이 뭐였지? Molly. Molly is Brian's cat. 오케이.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mall. 끝. 작은. cute 귀여운 무슨 시야? 작은은 어떤 시요?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시일까? How is she? How is she? How is Molly? Molly is small and cu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am I? Who am I? Who am I? 이제 드디어 자기 얘기합니다. I am Robin. I am Robin. I am Robin. 끝이 보인다. 네, 이제 나 듣고 싶어. Who am I? 어? 잠시만요. Who? 뭐라고 물었을까? For you. 너는 누구냐고 했을 거 아니야. 네. 어? 또 쓸까 이거 영어로 뭔지? 뭐야 you. 이거? 그래서 넌 누구니? Who are you? 근데 너 이름 묻고 답하는 거 할 때 네. I am Robin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도 된다는 거 배웠는데 My 자기 이름 말하기 I am Robin 해도 되고 My I 나의 이름은 아 My name is My name is is Robin. Robin 해도 된다는 거 배웠잖아. 아, 맞다. 저 최초에 배웠지. 자기 이름 말하기. I am Robin. 또는 My name is Robin. 이제 나 듣고 싶어서 What is your name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너의 이름 무엇이니? What is your name? 했더니 My name is Robin. 넌 누구니? Who are you? 했더니 I am Robin. 그러니까 아, 그래서 I'm handsome. 미쳤죠. I am handsome. 그건 그렇죠. 미쳤다는 말은 지 그렇지. 그림 얼굴 그림 내가 다 봤는데 그렇지. 오케이, handsome 뜻은 handsome은 잘생긴. 무슨 씨야? 어떤 씨? 오케이, 그럼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가족들 이름 한번 얘기해 보자. 다 기억 못 하는데요. Lucky. 다음 뭐 아. 아, 타냐. 타냐. Be good. Be good. My dad. My dad. My dad. 잠깐만 또 뭐가 있었지? 돼도 됐으니까 그다음 My mom. 아, my mom. 그다음. 네? My mother's father. My mother's father. 줄여서 grandfather. Grandmother. Grandmother. I'm home. I'm home. Brian. Brian. 미안. Molly. Molly. 그다음 말하고 있는 본인. Robin. 해서 총 몇 명이야? 아홉 명이고. 아홉 명. 숫자 재밌어. 애완동물까지 합쳐서. 아. 됐습니까? 오케이.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오케이. 그래서 my fami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y family는요. 어. 뭐 이런 뜻입니까? 아, 나의 가족.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떠냐? 어떻게야? 왜야? 누구? 그래서 이따가 듣고 싶어? Who are you? 아, who do you? 뭐지 저거? Lo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했더니 대답이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누가? 내가. 뭐 한다? 사랑한다.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요. 아, 이거나. 하다. Love의 뜻이 뭐니까? 사랑하다. 이런 뜻 갖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 씨야? 달리다, 먹다, 사랑하다, 하다시, 좋아하다, 하다시죠. 네.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 우리가 오늘 총 31문장을 할 건데 비동사가 아닌 한 가지가 있다고. 딱 한 문장만 누가 다 만들 때 비동사 안 썼다고. 네. 여기 있네. 네. 근데 무슨 are you야? Are you는 묻는 문장인데. 아. Love의 뜻이 사랑하다면 하다시고 하다시라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 뭐 있다고 했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그가 사랑한다 할 때는 he loves 더스가 네. 들어있네. he, she, it일 때는 누가다를 만드는 때 누가 자리에 he, she, it 말고 다른 예가 있을 때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아닐 때는 누가 들어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하고 싶으면 my dad my dad loves 해야 되겠죠. 왜냐면 누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he he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있어요. 네. 됐습니까? 아, 예.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ove? Who do you love? 넌 누구를 사랑하니? 했더니 I love my family. 여기서 I는 누구야? I요 나는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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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 그래. 네? 이름 알잖아. 뭐라고요? 여기 I의 이름이 뭔지 알잖아. 로빈. 그럼 얘를 로빈으로 바꿔볼까? 힘들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자리에 로빈은으로 바뀔 거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로빈 러브 로빈 마이 러브스. 패밀리 아 러브스 로빈이 너 해가지고 사랑해 안녕 키스. 잠시만요 저 힘들거든요 패밀리 로빈 여기 러브인데 왜 자꾸 러브스로 바뀌었지? He, she, it은 누가 다 만들 때 he죠 이거 네. 왜 얘는 my에서 his로 바뀌죠? 그 예. 얘가 그 의란 뜻이니까. 네. 됐습니까? 헤이, 이거 지우고 이거 써도 되겠네. his 지우고. Robin loves. Robin's family. 좀 찍고 했죠? Robin's family. 로빈 남자니까 이거 대신에 앞만 길어봤자 he 앞만 길어봤자 his he loves his family. Robin loves his Robin's family.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마련했습니다. 오케이 학교에서 네가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4학년? 네.